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인명구조 차량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처음에는 무슨 지진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음이 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나와서 쳐다보니까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고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에 A동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시각에 쇼핑을 하고 있던 쇼핑객과 직원 등 900여 명이 벽돌 더미에 깔려서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나오는 순간 그 문 쪽하고 중앙 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 세 번 딱 저렇게 되고 지금 다 죽었어요. 대피를 시켰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죽어야 되네 정말. 내가 윗대가리가 아니니까 정말. 인사불성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태 파악도 안 되는 거고 멍하니 정신 놓고 있는데 날 보고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런 영업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심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오픈했을 당시의 그 행사. 어떻게 보면 경험 없이 의욕만 가지고 했었던 거 아닌가. 건설서부터 내부 인테리어하고 상품 배치하고 많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픈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해냈다. 이런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며칠 전 백화점 광고 5개가 실린 한 조간신문입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광고를 낸 백화점들이 모두 이곳 강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이곳 강남 상권을 둘러싼 백화점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앙케이트 같은 거 해볼 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 압구정동에서 왔다. 잠실에서 왔다. 그분들이 백화점에서 찾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 이제 상품은 이제 직수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면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돼. 이곳은 어느 백화점입니다. 여성용 가죽 핸드백입니다. 352만 원입니다. 남자 구두 한 켤레 54만 3천 원입니다. 520만 원짜리예요. 이런 것도 많이 팔립니다. 어머, 너무너무 근사해요, 사모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우, 역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드시죠?
언제 보내줄래요? 어느 걸로? 두 벌 타. 네? 컨셉이 바로 부자이기 때문에 그 백화점을 찾아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자 고객들, 사모님들이 막 고급이었죠. 저희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을 볼 때 뭐 최고급 차들이 한 7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73,400. 그 당시 저희 주유소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충청 남북도 주유소, 전 주유소의 한 달 판매량과 거의 같은 물량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70,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최고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강남에서 백화점 사업을 한 사람. 대박을 터뜨리고 중재벌급에 올라간 그런 성공을 거뒀어요. 최고 수혜자.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곳까지 왔느냐? 뭐? 내 집 왜 허물어? 뭐 여기다 내가 40짜리 빌딩을 짓는데 임마 이 판자 찍었던 거 쇼룸이니만 냄새가 나서 어떻게 살아 내가? 딱 건물 거기다 아스팔트 쫙 깔아! 우리는 그 아주 긴 역사와 오랜 문화를 지니는 민족이죠.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낸 데도 있었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와 기계로서 오늘을 형성한 우리 한국인, 네, 오늘의 한국인. 제가 기술공사 건축부에 입사해서 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저희 젊었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저 빨리 다 모든 게 하게 되니까 갑자기 뭐 내일 뭐 오전에 대통령한테 보고 있다 그러면 원래 일주일을 죽으라고 일해야 되려고 그러다 아니 내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보셔야 된다는데 언제 원칙을 찾겠어요. 천천히 하는 사람은 이게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세상이었죠, 한때는. 하여튼 군대처럼 일을 했어요. 내가 뉴욕 맨하탄에서 8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식으로 이렇게 서구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식으로 내가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인데 내려오는 오다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 이게 말이야 구청장도 648기. 경찰서장도 648기예요. 그는 명령이 통하지 않으니까 명령 하나면 대통령이 사인한 것을 국무총리가 그걸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건설부 장관이 시비를 걸겠어요? 그때 건설부라는 건 정말 무서웠어요. 도대체 그 국토가 며칠 새로 한 목동에 딴 땅으로 변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바뀐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예요. 지도 모양이 뭐 토끼 모양 같다고 그러죠? 약하죠. 네. 안 돼요. 그렇다면? 굉장히 우람한 토끼를 그려주세요. 네. 저만큼. 아주 우람한 토끼다. 알통도 막 나오고. 네. 주먹 크게요. 네. 토끼는 놀라기도 잘하고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가 그렇게 생긴 탓인지 우리나라가 약화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한 토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미국이 민주주의를 공부하러 갔거든요. 모든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라는 건 뭡니까? 개인의 재산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공부한 사람이니까 어느 쪽이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가
그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10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욕먹는 날이 있더라도 지금이 하자. 나는 그런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섬에 건설을 비한 다이너마이트가 폭음을 진동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가는 것을 조금 정신 놓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벌판에 뭘 바라고 가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는 하나의 마라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낀 거예요. 한강 한복판에 있는 여의도를 둘러싸는 윤중재 축조공사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그때로서는 하나의 혁명적인 공사입니다. 땅을 만들잖아요. 85만 평이라는 금자락한 땅을 말이죠. 한강변의 기적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서 맘머스 수중도시의 꿈을 실현하려는 이 여의도 안에는 앞으로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민족의 광장 등이 들어서서 이상적 도시가 건립될 것입니다. 중학교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거를 짓게 됐죠. 그런 큰 도움 공사를 한국에서 한 유례가 없었고 조형기 목사님이 이제 건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 저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그 산풍 건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내가 관심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산풍이라는 거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떻게 해서 산풍이 건설을 맡게 됐느냐 그랬더니 군에 계실 적에 큰 공사들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교회 살림보는 장로가 군 출신인데 그 산풍 그분하고 동기생이래요. 중앙정보부에 계셨으니까 아마 인맥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되고 내 친구인데 우리 군에서 같이 있었고 건설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꽤 크다. 을지로의 산풍상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창한 상가 아파트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현대삼환, 대림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같이 세운 상가를 이제 나누어서 짓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산풍상가 제일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 이용수 여사께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달라 그런 명령을 받고 슈퍼마켓을 준비해서 오픈하셨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초유의 슈퍼마켓이었다. 오랜만에 뵀는데 요즘 유행어로 인사 한마디 드릴까요? 아직도 강북에 살고 계십니까? 강남 땅이 대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780만 평입니다. 그걸 요리하신단 말이죠? 도시 설계야, 오사장. 설계는 요리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경부 고속도로가 트이는 것하고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서울을 한강 이남쪽으로 넓히자는 움직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개발이 이렇게 시작되고 붐이 일어나는 게 바다에 그 밀물이 이렇게 쭉 들어오듯이 그렇게 개발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건물이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섰던 것을 기억하고 평도 2차선 아스팔트 외에는 다 진흙밭이었었어요. 그런 흙밭이었던 곳이 용산시의회 버스터미널이 올 연말까지 서초동 한국트럭터미널 자리로 이전됩니다. 서초동의 새 법원과 검찰청사가 완공됐습니다. 삼풍백화점이 8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삼풍백화점 오픈하고 강북에 있는 법조 중심이 서초동하고 거의 일치해요, 시기적으로. 법원과 검찰의 서서문 시대가 끝나고 서초동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양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충분한 만큼 원하는 대로 제일 좋은 땅을 얻을 겁니다.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 가족들이 이제 다 들어올 테고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지어지고 한 도시가 이제 번창하는 게 된 거죠.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집값은 적게는 2,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아파트 시대의 최고봉은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하룻밤새 몇백만 원이 오르고 또 얼마 후면은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더 비싸지는 등 아파트가 요술을 부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전학 가는 애들은 없는데요. 전학 오는 애들이 많아요.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강남에 좋은 학교가 많이 있어서요. 글로 전학 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또 파라군 외지역에서 파라군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신분 상승이라고 할까요? 강남에 아파트에 사십니까 혹시? 네, 19평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평수가 안 되죠. 내 말대로 진작 아파트를 사서 이사 왔으면 남아도 몇 곳줄 남았다. 그래 늦어도 많이 늦은 거라고. 막차를 탄 거죠 뭐. 아니 처음엔 다 막차로 생각했지. 사모님은 이게 막차가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또 막차가 없어요.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저씨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뭐? 프리미엄이 그날로 바로 천만 원? 아휴, 이럴 때마다 사람 기꺼워서 살마다 안 나는군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천만 원을 더 모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런지요. 이거 상당히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고 합니까? 글쎄 뭐 자세히 모르는데. 당시 아파트 가운데 이제 고가 아파트로 한다면은 현대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잠실에 있는 서주촌 아파트, 그 다음에 이 삼풍 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가 분양에 성공한 거죠. 대박을 낸 겁니다. 이곳 서울 서초동 삼풍 아파트는 최근 당첨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준 시가가 최고 8천만 원까지 고시됐지만은 실제 거래 가격은 고시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때 가격이 지금 2억에서 2억 천 수준이었거든요. 예. 한 2억 8천대 육박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상승이 됐죠. 당시 강남 개발 대관 과정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강남 아파트 이게 시대의 열풍, 지금 열풍으로도 부정할 것 같아. 광풍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몰아친 이런 광풍, 열풍이 삼풍백화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초동 법원 단지 앞 꽃마을의 원래 이름은 개꼴마을이다. 다만 꽃마을 하면 허여멀겋게 쭉 뻗어 올라간 법원과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검찰청을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법원 검찰청 바로 코밑에 개딱지처럼 납작 붙어서 서초동 법원 단지 앞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빈민촌이 있다. 이웃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이 많은 분들이 다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사당동이 재개발되면서 강제 철거가 됐다는 거죠. 그때 개발하면서 아파트 짓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조그만한 집 하나씩 얻어갖고 새 살다가 이거 뭐 재개발되니까 다 내쫓기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하루아침에 다 월세 주고 살던 분들이 다 밖에 그냥 길에 버려진 거죠. 청량 하러오세요? 네. 아니 무슨 도로 생기나? 입니다. 청량 쪽으로 네. 이 한 17번지 이쪽에 백화점이 생기는 거죠. 아 이쪽이요? 어 이쪽. 와 달동네 사람들 땡 잡았네. 그 얘기하면 안 돼. 삼풍 백화점 공사 과정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꽃마을 사람들도 다 봤고 지나다니면 큰 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꽃마을 사람들도 삼풍 백화점이 들어선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 발을 디딜 수 없는 땅. 꽃마을은 그냥 그 자체로 유리된 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무너진 후에 가봤어요. 저
서울 서초동 꽃마을에서 또 불이 나서 비닐하우스 가 건물 120평을 태워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에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초동 꽃마을에서는 올 들어서 4번이나 불이 나는 등 지난 88년부터 모두 9번의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에 일어난 서울 서초동 꽃마을의 화재가 전기 합선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짓밟아서 깨는 거잖아. 윤재와 태욱이는 문방구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다. 윤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을 벌렁거리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끌어내리고 밟혀서 비명을 질렀다. 야, 우리도 공격하자! 윤재와 아이들은 법원 담 옆으로 기어올라가서 철거반들이 타고 있는 트럭을 향해 돌을 던졌다. 현장에서 아이들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 아이들이 던지는 그 돌 팔매가 결국 세상을 향한 돌 팔매죠. 여기 있다. 오늘은 7시 반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 중간이 10m 정도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 중간이 10m 정도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성수대교 때 사망한 사람이 32명입니다. 다리가 한강상에 있는 다리가 툭 끊어진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성수대교는 박 대통령이 정말로 이제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주장한 이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내세울 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교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 거는 맞아요. 한강을 정리하고 그래 올 때 크라이막스 할 때 그 시기니까 특히 그날은 준비도 더 많이 하고 유난히 다른 브릿지 만들 때보다는 더 벅살을 떨었던 기억이 나요. 테이프 커팅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다리를 그려서 지나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말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한다는데 그 7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5년 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다리 제일 잘 놓는 기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페낭 브릿지를 가봐도 그렇고 어디를 가봐도 그렇고. 요새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는 극히 한국적인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난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인. 난 한국인이다.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가 마무리돼서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동화건설이 착공 6년여 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최우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리비아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잘한다고 한치의 차질도 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쪽에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하냐 그랬더니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나 이런 답답한 친구 여긴 바위란 말이야 바위. 그러니까 두 개를 시공해서 받치면은 하중을 받기는 마찬가지가 아니란 말씀이야. 원근베리, 마기님, 진맥은 저봐 2천만 원 히틀리. 특별 파티에 초대하겠다 그래. 근데 그 당시에는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시공업체나 감독 회사나 서로 공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종기 좋다는 거죠. 의리와 인정은 예술보다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야 할 덕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
아, 예, 저 추석이라고 그냥 저한테까지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고 정말. 아니, 무슨 전화입니까, 사장님? 제일 말단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야. 선물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거야. 다 참이야. 아니, 선물이요? 바로 선물 하나 보내라 그 소리지 뭐야. 어? 어떻든 이런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소간 다 공모자인데.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이 내 손이 깨끗하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을는지도 몰라. 하지만 어느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순결한 손바닥 내밀 자 없어. 우리 사회가 지금 부패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두가 다 그런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은 아주 떳떳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좋습니다. 단순히 다리만 무너진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 사회 전체가 이게 위기 속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서 출간에 상당히 공헌을 드렸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날짜가 95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6월 29일 마지막 검토를 끝냈습니다. 네, 이날, 95년 6월 29일, 이날이 어떤 날이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바로 한 시간 전에 제가 삼풍 백화점을 올라갔었습니다. 손목관가? 거기서 이제 우리 아토홀에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차단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걸 좀 이제 빌리러 이제 와가지고 그때까지 완전 다물어질지는 모르고 4층만 5층만 에스칼로 못치고 고객들 못 올라가니까 다 막아놓고 느낌이 좀 이상을 했어요. 깨끗한 백화점에 이걸 빨리 청소하고 하지. 도움으로 돼가 있었거든요. 우리 거기 이제 5층이 식당가가 유리가 이제 하늘이 보이게끔 이제 돼가 있어갖고 다 유리창으로 돼 있었는데 유리가 갑자기 영화같이 다다다다닥 하고 그냥 그 전체 유리창에 다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시라고 양쪽이 비상계단이니까 그 사람 매달린 거 봤어요? 사람 매달린 게 두 개 폭파 장면 있잖아요. 건물 폭파 장면. 야 상태가 이래라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물이 바로 그냥 꽝 하고 이제 정전이 되고 내려앉더라고. 순간적으로 내려앉는데 하나님 마소사 정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 붕괴 이까지가 우리 시대 압축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 제가 소방에 입문을 하고 난 다음에 비상 출동 상황으로 발령이 걸린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른들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먼지 뒤집어 쓴 상태로 눈만 보일 뿐이지 외형상으로 이렇게 보통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서초동 일대에 경보음이 천지를 뒤엎을 정도로 소란스러웠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혼란의 와중이니까요. 완전히 혼돈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생지옥이었죠. 생지옥. 오신 분들 중에 급한 분들은 저희가 커버해야 되니까 많은 것들이 바깥에 또 배치돼서 거의 간이 스테이션이 또 밖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중간중간 이런 파트들 만들어가지고 병원 안에 훨씬 아수라장이었죠. 침대에 매달려서 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 와중에 수술실 올리고 그 와중에 돌아가시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들어오면서 울고 생지옥을 만나면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되는 그런 이유를 저희는 몰랐죠. 구급대원들 이게 무슨 일이라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우리도 알아.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금방 안 끝나겠구나. 그제야 안 거지.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랜턴이 제일 필요해. 랜턴이요. 예. 자, 저 전용 좀 붙여주세요. 일로. 자, 우리 취재 전용 일로 들어와. 전용 좀 데리고 또 가세요. 내 소리 들려요? 여보세요. 아, 연결이 됐구나 이게. 아, 들려요? 목소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처럼 가깝게 들립니다. 최단으로 빨리 하자.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모험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대원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보존해드리고 싶다. 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바랬겠어. 사셔라, 사셔라. 좀 해주세요. 아유 세상에 죽일 놈이 한둘이 아니여. 이 중공은 어떻게 들었대요. 그 5년 된 건물이 이렇게 아슬아슬 아슬아장을 받대고 아유 이딴 놈을 살고 어떤 놈 앞으로 해도 보내 몰랐거나 우라게도 가까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갈아서 마시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찢어 죽이고 싶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사형시키지 않을까. 뭐 사고 나자마자 바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저런 화면은 참 처음 보는 거죠. 너무나 큰 슬픔이죠. 너무나 큰 슬픔이고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앞에도 비켜줘요. 안. 비켜주세요. 모르는 거 같아. 너무 모르지 마. 모르지 마. 가신다고 가요. 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위법, 탈법, 공법의 부실. 열 가지면 열 가지가 다. 총체적인 거예요. 그냥 뭐 한 가지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시공상의 주된 과실을 우선해 있고 사후관리, 사후관리 삼복에서 그걸 관리됩니다. 서초구청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다 할지라도 붕괴까지는 안 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서초구청에서 건물 안전도 안전진단을 검토했어요. 그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됐다니까. 6월 16일에 그 안전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내렸죠. 네. 저 뭐 이상하다든지 어디 금이 갔다든지 가령 뭐 물이 샌다든지 그런 부분을 판정이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아직 고급백화점이라 믿었구만. 네.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돈한 말이죠. 네. 세자이라든가 서자이라든가 이게 돈을 얻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엄벌이 차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말씀해서 방송이니까 흥분하셔도 좋은데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오전에 나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그 수많은 사람을 두고 이 저 위에 높은 사람들마다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까? 이건 인간의 도리상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화점 중역들은 사고 조짐을 미리 알고 대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업만은 중단할 수 없다는 욕심에 끝까지 대내했던 중액진들은 자신들만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중액진만 피신한 뒤 10분 지나 건물은 5층부터 차례로 붕괴됐고 보도에 의하면 회장이나 사장 기타 여러 임원들이 균열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4층과 5층만 막고 3층까지는 영업을 했습니다. 이 현상 정의에게 묻겠습니다. 국민 앞에 당신은 목을 내놓고 정말 사죄를 해야 돼요. 국민 앞에 정말 전부를 다 내놔야 돼요. 나도 과거에 건설업 일부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저런 사고가 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휴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판단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3층에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지진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건물이 막 흔들렸고 굉음이 나니까. 이준 회장하고 그 이한상 사장 이런 사람들이 현장 탈출한 건 몇 시입니까? 붕괴되고 아마 한 3, 4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아, 이준 회장과 이한상 사장이 붕괴된 다음에 나왔습니까? 네, 회의를, 그 당시에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미리 나왔다 이렇게. 아, 그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됐고 이제 미리 빠져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고 난 회사에 제가 중역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변명이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이 왜 그렇게 보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상부분은 그 저 지휘부 옆으로 총소위 쪽이 야 이거 무너지는 것 그냥 어느 정도 알고도 말이야 자기들만 도망갔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청에서는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나마 그때 부분적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대책회의형부의 무너진 동하고 다른 동이에요. 백화점 건너편 동에 있었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나와서 백화점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고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인사불성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태 파악도 안 되는 거고. 현장입니다. 아, 지금 방금 이규정 기자가 아, 카메라 취재부의 이규정 기자가 아, 한 명의 그 40대 여인이 구출되는 장면을 지금 촬영해가지고 아, 저희 그 취재본부로 왔습니다. 저 아직까지 저 살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요. 도저히 화면으로선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는 가족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는 골절이 있는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만약에 저희 직원 가족들이 다친다는 것이 다 설에도 짐작이 갔다면 어떻게 지가 제 며느리가 매장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날 발굴돼 나왔습니다. 지가 알고서 어떻게 대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삼풍회장 이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필경 저런 일이 생기면 국가나 관한테 우리가 이제 자꾸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때문에 그랬는데 구청은 서울시, 서울시는 정부 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누구 하나 나와서 책임성 있게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왔다는 소리를 구전으로 듣고 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여러 피해자 가족들이 갔지만 다 병원들한테 제지당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주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대장인지.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작업을 하실 때 누구의 지휘를 받으셨어요? 지휘가 없죠.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막 꺼내오는 거죠. 지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휘자가 어디 뭐 누가 있었어요? 예? 대장이 뭐 없던 상태로 아수라장입니다. 한 달 내내 아수라장. 시간이 흐르니까 해결된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흐르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간 것이지 누가 해결을 딱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거예요.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올라가요, 올라가요! 우리 상대는 여기가 아니에요! 정부지! 계속 가, 계속 가! 막지를 말아요! 우리가 직전을 하는 것들이 말아요! 우리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초조하고 급한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밖에. 이제 유가족들이 지치고 이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숨을 400명으로 되는데 위에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글자만 50으로 고쳤었어. 나중에 기자들한테 그렇게 줘야지. 네, 시작을 해요.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가 오늘로서 21일째가 됩니다.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되겠지. 그래. 사고가 지금 두 달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더디게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보상 문제도 빨리 좀 처리가 되고 서로서로 좀 빨리빨리 좋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싶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까지 현장이 벌어지고 수습되고 나면은 관심 끝. 사고 나고 희생당하고 분노가 한쪽으로 싹 쏠리게 만들고 거기에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십이 있다가 보상받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것들이 없죠. 여기 와보니까 전혀 뭐 아무 흔적이 없어졌네요. 서울시 측에서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로서는 치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가리려고 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유가족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 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장에 우리는 위령탑을 건립을 해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안을 해서 예. 중간에 위령탑을 세우자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서울시 측에서는 일단 저기 돈이 없다. 예. 돈이 없으니까 이걸 그렇게 그 공간으로 내주면은 보상을 못 해준다. 뭐 주위 아파트값 내려간다고 안 된다 하더라.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 다 돈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돈을 추구하는 탐욕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돈을 추구하는 탐욕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막을 생각이 있나? 의지가 있나?
저도 이거 출근해서 봅니다만은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일어났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5천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때보다도 몇 배 더 비싼 아파트를 만들어가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삼풍백화점을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망각이죠. 뭐 이렇게 흔적도 하나 없이 이 상태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희생된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삼풍 참사 502명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희생된 사람의 희생을 딛고 우리 사회는 나름대로 아 어디가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큰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대비책으로 법이 몇 개가 생겼어요. 건축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규격화되고 일률적으로 강도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게끔 의무화돼 있고 조치가 돼 있습니다. 산풍 사건을 겪고 대량 재난 환자 발생했을 때 환자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체계를 굉장히 병원 안에 운영 체계로 많이 갖췄고 그렇다 보니까 응급실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중앙본부 직속으로 중앙119 구조본부가 발족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대한민국의 긴급구조체제에 대한 전환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느냐? 기회로 통해서 그 또한 직접적으로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면 추모제 때 한번 와서 추모하고 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것들.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때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죠. 내가 어떤 말을 지금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나간 슬픔이 치유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기 때문에 친구가 참. 나는 정말 무능하고 이런 것을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쩌면 정말 잊혀져 가야 될 슬픔인데 이 시간에 내가 다시 그곳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릴 때 그 아픔을 다시 꺼집어내는 것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고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그때 백화점의 경영자였다면 저 한 사람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모두의 부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만나서 밤새 참 아프고 울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네.